오늘은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될지 엄청 궁금하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와주세요. 나는 모세입니다. 성경 속 렘넌트, 그 모세가 맞나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혹시 오늘 어떤 미션 활동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열 군데를 찾는 거지요. 우리 오늘은 모세의 말처럼 열 개의 다른 그림을 예배드린 후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주 암송 말씀 힘차게 외쳐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잘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속에 함께요.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서리라.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말씀 속에 함께요.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야. 얘들아 다 모여봐. 방으로 모여. 그래서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 밤이야. 이제 내가 죽을 거란다. 예?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야. 너희들은 잊지 말고 이거를 기념해라.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밤이래. 잊지 말래. 어떻게 안 잊어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빵을 떼가지고 제자들이 다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뭐랬냐.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나를 잊지 말고 기념해라. 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야. 사실 예배 때마다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먹어야 돼.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런 거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자,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피.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 모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살 다 찢긴 거, 내가 피 다 쏟은 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야.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야, 왜 죽어야 돼? 야, 진짜 여기 우리 유치부 랩런트 진짜 짱이야.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일 멋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 거야.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버려서 뭐라 그랬냐? 큰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하면서 재판을 넘겨버린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면 빌라도야. 빌라도.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맞아. 본디오 빌라도가 야! 죄가 없는데? 오늘이 6월절. 이제 곧 6월절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줄게. 하면서 누굴 데리고 나왔냐? 강도 바라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진짜 살인자야. 아주 악한 사람이지. 자, 여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있고 여기 사람을 죽이고 아주 흉측한 강도 바라바가 있다. 누구를 풀어줄까? 저 강도를 풀어주세요. 저 강도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런 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강도는 풀어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야. 강도 같은 게 바로 우리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야. 대신.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손에 큰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오늘 제목이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뤘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싹 해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다 이뤘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전해야 돼요. 왜? 그들은 몰라서 망해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4월 23일 되면 우리 교회로 다 올 거예요.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다락방 하면서 이 언약을 렘넌트들 영혼 가운데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렘넌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에 다른 곳 열 군데를 찾아보아요. 그림 속에 237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얼굴과 생각, 음식이나 사는 모습은 달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위쪽과 아래쪽의 그림에서 다른 것 10개를 찾아봅시다.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가 매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과 진주에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빛의 문화.